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에 1년이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전북산을 어느 정도 쓰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보내는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등 친환경 농산물 50종류, 1년이면 25억 원어치를 학교에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20%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생산량하고 학교의 발주량하고 그게 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도내 걸로, 도내 것도 없으면 도외 걸로 약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들어간 농산물 구입액은 쌀을 제외하고 232억 원. 이 가운데 전북산이 대부분인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의 40%인 95억 원입니다. 나머지 60%인 137억 원의 일반 농산물은 전북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북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북에서 생산이 되는 거를 납품을 하는 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무주, 남원, 고창 등 일부 지역에선 물량이 부족한 경우 충남, 전남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전북산 농산물의 구매량에 대한 기초조사나 목표치조차 없이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근데 전북산이 나가니까 우리는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어떤 놈은 많이 먹었냐?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늘리는 건 못지않게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생산 기반 확충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유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넓게 보면 통합신당도 새정치연합의 통합 대상인 만큼 신당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11명의 전북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신당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당을 포함한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권고로 91개 이르는 전북 자치단체 복지정책이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다며 장수수당을 비롯한 91개 복지정책에 대해 도와 시군이 내년 초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복지정책이 사라지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계층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운영하는 수백 종의 장학금 제도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 2학년인 허수경 양은 이번 학기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가족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모두 충당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4학기 동안 두개 학기는 등록금 전액을, 한 학기는 반액만 냈습니다. 한 집안에 대학생이 두 명이면 등록금이 부모님께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 장학금이랑 가족 장학금이라는 좋은 제도 때문에 부모님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인 전나은 양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물론 용돈까지 해결했습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모두 내고 학교에서 주는 각종 목적 장학금에 도전해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벌었습니다. 이제 성적을 조건으로 두지 않는 여러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이제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 외부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 조금만 더 살리면 생활비까지 충분히 이렇게 충족시키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국가 장학금은 기본이고 근로 장학금, 각종 외부 기탁 장학금, 각 대학의 목적 장학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적 장학금밖에 없던 때와 비교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매우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관심과 의지입니다. 대학의 각종 목적 장학금의 경쟁률이 2대 1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연간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하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발품을 판다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 용돈까지 벌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응 교재 개발에 6군데 시도 교육청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광주와 강원, 충남교육청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응 교재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경남과 세종시 교육청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참여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파견 직원 명단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팀을 구성하고 집필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기공식까지 마친 익산의 LED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이 늦어져서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에 기공식을 연 익산 LED 조명 집적화단지입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내년에 끝나면 6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LED 집적화단지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 추진 이후 사업 부지 32만 9천 제곱미터 가운데 27만 제곱미터를 확보해 매입률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나머지 5만 제곱미터 확보가 여의치 않자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석 달가량 걸리는 데다 주민 반발이 예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한 19% 이상들은 설득에도 잘 안 될 사람들이 보상가가 이제 짧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토지 수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세종시도 LED 집적화단지를 추진해 익산시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시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늦어지면은 이제 그런 데하고 지리적으로 좀 저희가 좀 불리한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시기를 놓치면은 분양률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토지 확보에 발목이 잡혀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인 LED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가 1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 넷이 지난해 환경부가 측정한 전북 지역 14개 시군의 대기 오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55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53마이크로그램으로 뒤를 이었고 정읍 51, 남원 48, 군산 45마이크로그램 순이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지난 첫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 아직 김장을 못한 가정에서는 온 가족들이 모여 막바지 김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형 기자입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지붕 사이로 갇힌 닭들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휴일에도 복구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병들이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조의 손길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마녀 마리를 새 축사로 옮겨하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축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축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닭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농민은 장병들의 도움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부대에서 알고 이렇게 또 협조를 주시네. 면사무소에서 어떤 시청의 사람. 그 덕에 지금 무난하게 지금 꺼고 있어요. 지금. 하얀 배추에 양념을 버무르자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던 형제들이 겨울에 먹을 김장김치를 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손도손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에 노모는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기쁘지요. 와서 하라고 내가 다 연락해주고 준비 다 하고 근데 아직 먹고 들어왔구만. 폭설 피해 복구 작업에 김장 준비까지 시민들은 휴일도 잊은 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농업과 어업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연구 자료를 만들기 위한 2015 농림어업 총조사가 5년 만에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농업과 임업, 어업 가구를 대상으로 종사기관과 판매처, 복지 수준 등을 묻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창호 사랑회와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제17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부문별 우승자는 아마 시니어 최강부의 박성균 씨, 아마 주니어 최강부의 장현규 씨, 청소년부의 박재동 군, 전국 어린이부의 김승구 군, 전북 어린이부의 고건 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안팎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